이진욱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약간의 빠스락 소리는 이해해 주십시오. 옷이. 안 나네. 개인 영상 데뷔하는 겁니까? 저? 거의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이거. 그러네, 그러네. 사장님께서 같이 이진욱의 비하인드. 언박싱 혹시 먼저 하세요? 아, 그럼요. 저도 뭐 그 매체와 미디어와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언박싱 알고 있습니다. 오늘은 우리 넷플릭스 스위트홈에서 이진욱에게 아주 멋진 선물을 하나 보내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. 혹시 제 캐릭터의 어떤 피규어 뭐 이런 거 아닌가요? 첫 언박싱이 될 것 같네요. 언제 도착하나요? 지금 택배기사님이 들어오시는 건 아니죠? 들어오세요. 제 앞으로 온 거 맞습니다, 여러분. 현상 이진욱. 제 거 맞습니다. 제 생애 첫 언박싱이 되겠네요. 자. 오. 보이시나요, 여러분? 피 흘리는 상자. 네, 받았습니다. 너무 멋있네요. 저희 드라마 스위트홈. 1410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, 여러분. 드라마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. 진짜 잘 재현했네요. 문과 뭐 벽이나 이런 페인트들이 비슷해요. 보시면 아실 겁니다. 분명히 문을 열면 뭐가 튀어나오겠죠? 그죠? 열어볼까요? 뭐가 있나요, 여러분? 와우! 와. 제가 왜 이렇게 놀랐는지는 드라마를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정말 잘 옮겨놨네요. 미니어처로. 와우. 이 손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요. 행운의 편지 뭐 이런 건 아니겠죠? 와. 이거 좀 가져도 되나요? 진욱 씨 겁니다. 괴물로부터 온 편지를 제가 받아보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그 예전에 박스 포장할 때 썼던 그 뭐라 그러죠? 로큰? 네.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또 소중하게 또 뜯어서. 초대장이군요. 12월 16일 오전 11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 제작 발표회에 초대합니다. 넷플릭스 감사합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. 스위트홈. 뭐 해야 되나요?